정리함 사고 그런 거는 좋아요. 좋은데 지금 당장 사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어떤 거는 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먹을 거 살 돈이 없는데 그거를 사물함에 쓰면 우리가 밥은 어떻게 먹냐 이제. 그렇죠.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아니 아까도 그 이렇게 거실에 청소기 좋은 거 있으시던데. 아 네네네. 그 청소기 우리 없으니까 샀는데 막상 제가 안 돌리는 거예요. 막상 제가 안 하니까 아 그러면 로봇이라도 렌트를 해서. 아니 로봇이 갈 자리가 없다니까. 로봇이 화낸다니까. 지금 저 상황에서 로봇 청소기 돌리면 걔도 화내요. 다리가 나와서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고 다녀야 돼서. 네. 우리가 이걸 쓴다 이거 마음에 들었어 I like it 하면은 렌트해서 사는 것도 왜냐면 지금 사면 싸게 사니까. 이사를 저는 막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. 아니 뭐 이사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뭘 불필요한 거를 미리 사는 거지. 대출 그때 되면은 더 가격도 떨어지고 지금 살 것은 그때 되면 아니 이제 그 가격은 오르고 몰랐지 떨어지진 않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글씨 올라오르고 떨어져요. 아이고 기계는 언제나 또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 전 거는 절대 안 떨어지죠. 가격이 떨어지죠. 지금 당장 아니 안 떨어져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최근에도 막 그랬어요. 들어봅시다. 어떤 일이 있었는지. 280만 원 정도 이제 월급 네. 제 통장에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대출한 게 있거든요, 저희가. 근데 그게 달마다 한 7천 원인가 나가요. 되게 사실 좋은 조건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어가면 되잖아요. 꾸준히 갚아가면 되잖아요. 근데 와이프가 그거에 한 번 딱 꽂혀가지고 아 이거 갚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자고 있는 사이에 핸드폰을 가져간 거예요 또.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저한테 깨우면서 그러더라고. 그 280만 원을 진짜 전 재산이었는데 그게 그걸 빚 갚는 데 써버렸다. 왜? 며칠 저번 주 일이에요 이게. 며칠 전 목요일인가? 6만 원이 남았대요 전 재산이.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.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돈을 관리하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돈을 가져가면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신뢰를 해서 하냐.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집 망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. 그러니까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까 그랬군요.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. 근데 사실 아내분이 과소비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. 맞아요. 자,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뭐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거라든가 갖고 계신 돈을 어디에 먼저 사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아내분은 어떤 게 있냐면요. 뭐가 이렇게 탁 눈에 들어오면 바로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경향이 있어요. 맞아요. 네, 잠깐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내분은 그럴 때 아, 잠깐만 본인한테 그렇게 하셔야 돼. 아, 잠깐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어 좋다 사야지. 어 보이네 치워야지.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과정에서 잠깐만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걸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. 상당히 충동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